에서 31번 채봉감별곡이라는 고전소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김진사의 딸 채봉이는 주인공,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효심도 엄청 강하죠? 지조절개도 있고요. 선비필성과 정혼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뭐 말이 좋아 우여곡절 끝에 기녀지. 지네 아버지가 채봉이를 벼슬하려고 저기 위에 높으신 분한테 딸내미 팔아먹습니다. 딸내미 팔아먹고 돈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도적질을 당해서 돈을 못 갖다 주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딸내미 채봉이는 그랬던 아빠지만 그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기녀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송이로 바꿔서 바꿉니다. 아버지가 쓰레기.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서 관아에서 살게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의 관아는 송이한테 뭐 특별한 뜻이 있거나 뭐 감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조력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편에 가서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의 기생을 면하면 다행이나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효심이 지극하죠? 장필성을 못봄을 함하고 지조절개를 지키고 있는 여성이네요. 이 감사가 보는 데서는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오, 굉장히 신중한 성격. 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탄식으로 지내더라. 뭐 겉으로는 티나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걱정, 그 다음에 정혼자에 대한 그리움.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이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그만이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아 장필성이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나의 정혼자 누구 채봉이가 감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근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계책을 생각해냈죠. 나도 감사 앞에서의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관리가 된다면 채봉이를 만나기 쉬우리라. 하며 여러 가지 주선을 했었는데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 글잘 쓰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서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 모습을 드러내니 감사가 일견 대희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며 말하기를 이때 마침이라고 하는 기억에 이말 자체는 우연성을 나타내는 거지만 어떻게 관속이 된다면이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때 마침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연성이죠. 하지만 이 우연성은 누구? 필성이하고 채봉이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럴듯한 장치,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밑으로 내려올게요. 가위, 여옥기인 이로다. 여옥기인, 인품이 옥과 같이 맑고 깨끗한 사람. 필성이에 대해서 엄청 호의적이네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승상접하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승상접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주선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처리 잘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도록 일심봉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공적인 일을 받든다라고 하는 일심, 마음 하나로. 그러니까 공사의 공적인 일에 힘쓰다. 라는 것으로 하여 백성들의 원만이 없도록 잘 하거라. 필성이 너 괜찮아. 아주 훌륭해. 그런데 일 처리 좀 잘하고 백성들 민원 접수되지 않게 일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필성이가 국궁수명하여 몸을 받들어서 굽히면서 분부를 받들고 이후 공사의 문첩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이게 바로 누구? 필성이의 이방이 된 목적이죠. 별당이 깊고 깊어서 지척이 천리라 어찌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것이 쉽지 않아요. 라고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차시. 자, 이제 그 다음에 송이는 별당에 있어서 이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라고 하는데 하루는 공사문첩 한 장을 쓱 봤는데 필성이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필법이 장서방님의 필적과 같으니 혹 공청회에 가나보다. 어머, 우리 오빠 여기 공청회에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글씨체 너무 똑같은데? 이 하루에 필성이에 대한 소식을 글씨로라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 이후부터는 우리 오빠야 그리움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서 감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이거 글씨 쓴 사람이 누구예요가 아니라 요즘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방이 갈렸습니까? 오, 어쩜 이렇게 돌려치기를 잘할까? 요사이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사이라는 말은 뭐 별것 없이 최근에 변화가 있는데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 뭐요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네요. 전에 이방이 갈리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을 시켰다. 내봐라. 어때? 글씨 잘 쓰지? 라면서 필성이 맞아 맞아.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만나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라도 써볼까? 사람을 시키자니 많이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오, 눈치만 보다가 반년이 지나갔죠. 역시 이럴 때의 답은 뭐다? 솔직한 건데. 됐을까요? 이 반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그리움이 그만큼 깊었어요. 그리움의 깊이감을 시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네요. 이때는 추구,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알면서도 못 보니까 더 보고 싶겠지. 이때는 구추월 보름때라. 언제예요? 추석이네. 월색이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고. 아, 추석. 잠깐. 헛소리하고 있었네. 추석은 8월 10, 음력 8월 15일이죠? 미안. 이때는 추구월 보름때라. 월색 달빛이 명랑하고 창문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러기 옹옹한 소리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기러기는 짝을 찾아서 날아갈 수 있어요. 누구? 채봉이하고 필성이하고는 서로 대조되는 소재죠. 동산의 송림간에 두견새가 슬피 울어 불려기, 불려기 무슨 뜻이에요? 아, 돌아가지 못해. 화답하니 그러면 두견새는 어때? 채봉이랑 필성이랑 같지. 채봉이랑 필성이랑 같은 애들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고.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데 독수공방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얘도 편집자죠? 논평. 송이가 모든 심사를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 낙엽 소리는 심회를 돋는지라 라면서 달빛 낙엽의 소리는 송이의 쓸쓸한 상사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심화해주는 소재가 되겠네요.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 눈물이 무심히 뚝뚝 떨어진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 보고 싶어.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언탄식하는데 위언,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데. 봐라, 너는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님을 만났는데, 달은 다시 보지만 님은 어찌 못 보는가, 달은 보는데 님은 왜못 보는가, 대조. 그 옛날 심양강 검은 꽃 듣던 여인은 만고문천 백락천을 달 아래 만날 적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지만,
죄송해요. 잠깐 자리 있어가지고 비웠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네. 나는 어찌 방명하여 명랑한 저달 아래서 부득설진 심중사 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연상을 내어 먹을 흠뻑 깔고 청황모 부덤피를 붓을 듬뿍 쥐어서 백릉화 주지 종이를 책상에 펴고 섬서목수로 붓대를 고운 손으로 붓을 쥐어서 장우탄탄 길게 탄식하고 짧게 탄식하고 힘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하늘에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 보더니 서두에 가을 바람에 느낀 점에 노래하다 썼다 다섯 글자를 쓰고 그리움을 생각이 노래가 글이 되어서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새 없이 쓴다라면서 자신의 감정을 미친 듯이 글로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표현해 보았다. 내려오죠. 이렇게 글을 쓰고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 머리에 엎드려서 잠시간에 채봉이 잠들었네. 주사야몽 꿈이 되어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로 떠다니며 동서남북 살펴봤더니 오매불망 꿈에서도 그리던 장필성이 정막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에 답시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전전반측 고민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누워있는데 송이가 달려들어가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더라. 자신의 감정을 글로써 피곤해서 잠들지 꿈을 꿔 꿈속에서 필성이를 만나 그래서 어떻게 울어 어디에서? 꿈에서 울어. 근데 이 꿈에서의 울음소리가 현실에서 소리 내어서 우는 걸로 현실 소리 울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 위아래 물론 구분 없이 잠이 없는 법이라 나이 들면 잠이 없대요. 아, 서글픈데? 이때 우연히 누구? 채봉이가 울고 있는 걸 감사가 우연히 보는 거겠네. 이 감사는 연광도 80여 세, 일도 방백이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하며 잠못 자고 이루는데 짱이야, 이 감사 아저씨. 완전 현실에서도 지금 데려다가 일시키고 싶은 관리네요.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깜짝 놀라 속으로 말하기를, 지금 송이 나이가 18인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우나? 가만히 나와 봤더니 창문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워 있는데 불 켜놓고 책상 위에 뭔가 써놓고 펼쳐놨었지.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들어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봤더니 축풍감 별곡이라. 여기 이 축풍감 별곡 앞에 써놓은 거겠죠? 누구요? 필성에 대한 사랑과 보고 싶어요.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인 거겠지. 너 필성이랑 아는 사이라고? 괜찮은데? 너도 괜찮고 너네 둘이 되게 잘 어울리겠는데? 오케이, 둘이 다시 만나.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살 겁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28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가 감사의 걱정을 산다? 아니요. 부모 소식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필성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애태우다가 감사의 걱정을 사는 거죠. 1번 틀렸네.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오, 어때요? 앞으로 넘어올까요? 찾으러 가야지. 일단 1번 나와 있는 거 먼저 체크하러 갈까?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 이렇게 체크할까요? 방에서 흐느껴 우리는 소리가 들었는데 내쳐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필성이 마주 붙잡고 울다가 꿈속에서. 그러니까 28번에 1번 틀린 것. 28번에 2번. 어디가 있어? 그치, 여기 있네. 전 이방을 갈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을 시켰어. 28번에 2번.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지? 3번. 감사는 필성이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겁니다. 윗부분, 처음에 왔었을 때, 필성이 너 짱인데? 여우기인이야. 승상 접하하고 일심봉공해. 민원이 없도록 잘해라. 널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28번에 4번. 송이는 필성이와 꿈속에서 만나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룹니다. 꿈꾸는 장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겠네. 어쩌구저쩌구 꿈이 되어서 장필성이 이것을 보고 울며불며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꿈속에서 만났지. 28번에 4번 맞죠? 28번에 5번.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여기 있네요.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며 지내기를 이미 반년. 감사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29번 확인하러 갈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공사문첩 한 장.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채봉이가 이거 필성인데 라고 눈치채는 것. 다음, B는요, 두루마기. 채봉이가 써놓은 글인데 이것을 감사가 보면서, 채봉이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죠. 1번, A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챘어? 땡, 아직까지 눈치 못 챘죠. B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됩니다. B를 읽으면 알게 될 거는 맞겠지. A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B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이에게 알린 게 아니라 B는 자기 혼자의 마음을 풀어 쓴 거니까 누구에게 알린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지. A, 공사문첩을 본 송이는 필성이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렇죠? B는 필성이를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풀어낸 겁니다. 정답. A를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이 아니에요. 감사가 누구야? 채봉이한테 줬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모르지, 아직. B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헛소리하고 있어. B는 송이가 쓴 건데. 4번 탈락. A를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모르지. 필성이가 그냥 일하고 있나 보다를 알게 된 거죠. B를 쓰면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너무 갑갑하고 보고 싶어요 정도죠. 그래서 답은 3번.
위로 올라와서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 보면서 필성이 안녕 잘 지내세요 기원하고 있어요 괜찮아. 잠깐만 안녕을 아 우리 오빠 잘 지내세요 그런 얘기는 없지 헛소리 할 뻔했네. 1번이 답이죠? 자연물에 다양한 소리와 새소리들이 있었죠?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괜찮지? 송이가 자신의 마음을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대상 뭐라고 그랬는데요? 달아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라고 하면서 달한테 말 걸고 있잖아요?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이야기를 환기시켜서 그렇지 스스로 나 불쌍해 괜찮아?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어허 재회를 기약할 수 없어 아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안타깝다 아 속상해 맞죠? 답은 1번. 31번 확인하러 갈게요. 소설에서의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만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 등 전환에 관련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억. 이때 마침 문필이 있는 이 방을 구한다. 마침 문필이 있는 이 방을 구한다.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 필성이와 송이가 만나기 위한 시간과 맞물려 있다. 관아 입성의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나쁘지 않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오히려 감사가 만들어줬네. 다음, 니은. 하루는 공사문첩 한 장을 보았다. 우연히 송이가 필성이의 존재를 눈치챘어.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나는 시각. 그렇지. 중요한 서사적 정보 뭐? 송이가. 필성이가 관아에서 일하고 있다.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보고 싶어요. 괜찮지? 디귿. 요새 공사에 들어온 것을 보면 글씨가 다르니 이방이 갈렸습니까?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괜찮아.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없지. 그러니까 뒤에 것만 싹 다 지워놓으면 3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리을. 이미 반년 동안 끙끙 앓고 지냈네요. 송이와 필성이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 그리움의 깊이를 드러내줍니다. 괜찮죠? 다음 미음. 이때 감사는 나이 80이라서 잠이 없어 돌아다녀. 감사의 사람됨 나타나죠. 관리로서 최고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되는 시간적 배경. 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